퇴근하고 왔습니다. 집에 할 일이 많아요. 아우 눈부셔. 촬영이요? 네. 왜요? 안녕하세요. 어? 우리 집 뭐 달라진 거 보세요? 너가 이미 스포했잖아. 아니 그거 보는 사람은 상황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왔고요. 거울이 이렇게 큰데 왜 그걸 보고 하고 있어? 이거는 전체를 보는 용이라고. 그리고 너무 까맣다. 뭐래? 네가 너무 하얀 거야. 성우가 이거 사줬어요. 뭔데? 뭐 사줬는지? 헤드폰. 헤드폰. 여보가 써달라고 엄청 찡찡댔잖아. 맞아. 써달라고 찡찡대면 사줘요. 그렇게 사준 게 엄청 많잖아, 근데. 뭔데? 뭐가 있는데 또? 옷들도 내가 몇 개 사줬고. 더 찡찡대면 더 사줄 거야? 거의 사준 돈 있으면 거의 사주긴 하는데. 지금 너 이제 그러면 나. 나 그러면. 돈이 없어. 그러면 나. 돈이 없어. 다 나무 색깔이구나 안쪽이. 나무니까. 다 화이트로 칠해줬으면 좋았을걸. 이렇게 안에 핀셋 좀 꺼내. 오늘 홍콩 팬미팅 관련 영상을 간단하게 찍을 게 있어가지고. 여러분도 이게 찍을 겁니다.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니까 진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. 살면서 내가 팬미팅을 할 줄이야. 팬미팅에 쫓아가 본 적은 있는데. 너는 팬미팅 가본 적이 없다. 일하러 갔다 이거. 그렇구나. 아우 피곤해. 피곤해. 중국어 번스만 다자하오 워스 신청하 워스 리준청. 네, 저희 지금 당장 다음 달인 11월 24일 날 만나요. 바이바이. 이쪽은 조금 비긴 한데 괜찮아? 아 이거 그냥 위에 화장품에 먼지 안 쌓이게 덮어놓은 거여가지고. 난 뭐 할까? 어? 여보? 밥 시켜. 여보가 시키면 안 돼? 나 돈 없어. 아니 골라 일단. 나 글치 갱킹. 알았어 골라. 나 먹을 건데 엽떡 먹자. 마라엽떡. 스트레스 받는구나 너. 그럼. 시켜 시켜. 돈 보내줄게. 돈 준다고 했다. 어 돈 줄게. 나 글리지 깽깽이. 나 또 화장품 사서 돈 없어. 근데 우리 밥 먹으면 축 처지잖아. 안 그러도록 해야지. 그게 될까? 엽떡은 문을 닫아가지고 시키긴 해야 돼. 통유부랑 우산캡 묻는다. 예스. 또? 또? 꺼라우. 한 개. 마라엽떡 시키는 거지? 응. 한 개만 먹어. 꺼라우 하나랑. 어 꺼버로가 없어요. 품절이야. 야 근데 시켜. 우리 되게 그거 같다. 심지 알아? 아 기분 좋네. 그냥 보니까 나만 샵이 생긴 기분이야. 샵이 생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. 감자! 웜! 감자! 여보 나 또 샵을 내는 날이 올까? 여보 뭐? 여보가 작년보다 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더 빨라졌다고 생각되지 않아? 저는 모르겠는데. 너 통장에 찍혀져 있는 돈을 봐. 나가는 게 더 많아. 많이 쓰거든. 그건 너 잘못 아니야? 뭐 형 잘못이래? 말 항상 그런 식으로 해. 사랑해? 아아. 감자! 감자! 원 감자! 준성이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냐고요? 아니요 가끔 후회되긴 하는데 그렇게 후회되진 않아요.
마라또 뽑아줄게요. 맨날 요즘 마라또 먹는 것 같은데? 마라엽떡이에요. 나와 망치야. 이거 어디다 놔야 될까? 이렇게. 어디 놔야 돼? 아! 와! 야! 왜 저래? 오버하네. 순대가 생각보다 맛있다. 그래? 이거 좀. 짜잔. 이거 좀. 아, 밑에서부터 뜯을까? 아이씨. 잘 먹을게. 저 유튜브 볼 거거든요. 지금부터는 소리가 없어요. 빨간기로 돌리시던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. 야 유튜브 켜라! 종욱이 형 울었다며? 종욱이 형 거 볼래? 울자. 얘기가 많던데? 울었다고? 왜 울어? 조금만 더 해요. 그래. 우네? 눈썹 되게 잘 붙었다. 이런 마지막 하면 안 되나? 동욱이 왜 오는지 예약해주면 안 될까? 요약해주면 안 돼? 뭐라? 나 그런 거야. 여보 영어 잘해? 일본어는? 파파고 쓰면 돼. 그래. 오! 새우다! 새우 처음 봐? 네. 네. 처음 봤어요. 오! 왜? 왜? 아, 봐야지 무슨 소통이 되지. 그거 좀 대답. 아니, 등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앉아, 그럼. 왜? 뭐, 저분 뭔데, 이게. 뭔데, 개인. 이걸 봐. 개인 행사라고. 이걸 개인 행사라고. 보라고. 설명해주잖아. 시부야? 너무 분모자 안 먹더라. 팔도 안 먹는 거야. 떡이랑 똑같지 않아? 그렇긴 해. 우리 25일날 비 오는데 돌아올 때? 응. 비 오는 것도 원치 있네. 긍정적인 척 하네. 일본은 비 오면 진짜 습해. 어허. 어쩔 수 없지 뭐. 난 여보가 그래서 좋아. 짜증 잔뜩 내야지 오빠 같아. 잡아주세요. 어, 4시네. 뭐야? 만나긴 한 거야? 술 좀 먹었네. 솔로가 아니었을 때가 갑자기 그리워졌대. 아, 페블로다. 아 마라엽떡 냄새 난다. 저 문 좀 열어놓고 그럴까? 그래 그럼. 냄새가 빠져야 되겠다. 뭐해? 여보 티 좀 정리해 주니? 무슨 티? 저기 걸려 있는 티랑 스타일러 안에 있는 티. 그래? 어. 여보가 티셔츠 정리 담당이잖아. 근데 왜 안 해? 여보가 티셔츠 전문 담당이면 더. 여보 빨래 안 하잖아 그래서. 근데 저렇게 맨날 내 팽글 쳐도 뭐 어떡해. 이거나 갖다 버려. 나 쓰레기 버릴 줄 몰라. 나도 뽀뽀할 줄 몰라.
안녕하세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? 망치로 시작하자. 저희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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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막으로 청소를 끝냈기 때문에. 아니야, 신발장도 들어와야 되고. 아, 어쨌든 한 95% 완료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늦어지기 전에 청소한 집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원래 지금 저희가 누워있는 이곳이 드레스룸 옷방이었죠. 그 방이 지금은 이제 침실로. 맞아요. 여기 망치집도 저희가 만들어줬고. 지금 좀 지저분하죠? 물론 근데 망치가 저길 잘 들어가진 않아요. 아니 요새 근데, 진짜 잘 들어가. 요새는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. 망치 방도 만들어줬고. 하지만 망치는 여기 있고. 그리고 바로 옆에 플스 잠옷, 저희 자주 그냥 고양이 털 상관없는 옷. 그 질문 진짜 많았는데. 뭐? 슈퍼싱글 둘이 자는데 안 불편하냐 플러스 고양이까지 해가지고. 어떠세요? 저는 뭐 괜찮아요. 준성이가 좀 크긴 한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? 어떠세요? 저는 뭐 잘 몰라서 잘 땐 네.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단. 그리고 이제 플스도 바로 앞에서. 진짜 이게 최고야. 플스는 제가 게임이 진짜 많은데 주로 하는 거는 호그와트 레거시. 이거 재밌고 용과 같이도 재밌어요. 용과? 과일? 아 이게 제 최애 게임이에요. 마블 미드나잇 선즈. 이건 제가 하는 게임이죠. 제가 했던 게임이죠. 진짜 오래 했잖아요. 물론 맞아. 제 돈으로 54시간 보여요? 54시간 한 거. 야 너는 61시간밖에 안 했네. 제 최애 게임. 저희가 근데 아직 거실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푹 숨기고 이동을 좀 해볼게요. 네. 일로 오세요. 저거 좀 끄고 갈게요. 맞다. 쓰레기도 있고 빨래도 있고 이래. 맞아. 저희의 너무 사생활이 담겨있는 고양이 화장실 정도는 보여드릴까? 망치 화장실 생각보다 깨끗하죠?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치웁니다. 준성이는 안 치우고요. 여기가 옷방입니다.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옷방은 당신 구역이니까. 일단 옷방이고요. 파우더 룸입니다. 신성호고요. 본인이 원하시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서 네, 제가 소원 성호돈으로 이루어졌고요. 나중에 샵 차리면은 훨씬 더 큰 화장대를 놓을 겁니다. 평소에는 이렇게 펼쳐만 놓고 이 수건으로 덮어놓습니다. 먼지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. 여기는 립들이랑 새 제품들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일본 화장품 산 거랑 스킨 패드들을 넣어놨습니다. 여기 안에는 헤어용품, 저희가 쓰는 헤어용품들만 이제 딱 모아놨고, 여기는 이제 펜슬들, 조그만한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우리 스킨케어들만 모아놨고, 여기는 주로 쓰는 이제 파운데이션들을 쓰는 애들만 또 모아놨고요. 여기도 여기는 뭐 렌즈 뭐 잡다한 애들 요렇게 해서 좀 모아놨습니다. 짠! 예쁜 화장품들만 깔아놨어. 망치도 있어요 여기. 짠 귀엽죠?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싹 정리를 좀 해뒀어요. 아 그리고 이 파란색 스티커 뭐냐고 질문이 되게 많던데 이제 브랜드에서 제품 제공받은 애들만 구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.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. 기타 외에 등등등 정리해놓은 화장품들. 화장품들이랑 헤어 제품들이랑 여기도 다 화장품입니다. 저는 아마 올리브 형보다 화장품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거 정리 누가 해줬죠? 이거 준성이랑 저랑 같이 했죠. 누가 기획했죠? 준성이 생각이에요. 그쵸, 제가 기획했죠. 신발들이랑 저희 잡지들도. 뭐 드레스룸이 뭐 별거 있나요? 구분이 다 되어 있죠? 그렇죠. 이제 뭐 성호 옷이랑 제 옷이랑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
옷이 잘못 깨져 있는 거는 제가 입고 나가서 깬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네. 왜 저렇게 깬 거예요? 내가 개는 법 알려줬잖아. 저거는 어떻게 깬는지 모르겠어. 똑같이 개면 된다니까. 너무 반 뚱뚱해. 접어서 해봐. 아이씨. 지금도 예쁘지만 너무 뚱뚱하잖아. 반 접으라고? 그치 그치. 어깨선을 맞추라고. 그치. 이거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야. 저거 떼고 하얀 거. 그치 그치. 응. 또 어떻게 해?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. 이렇게 팔. 팔을 이렇게 돌아야지. 그치. 그리고 반 접어. 그치. 아, 밑에서부터. 뭐 그거 상관없어. 아니야, 위에까지 접어야지. 이렇게 접으라고? 응. 그리고 저대로 넣어. 아, 이대로 넣으라고? 어, 그렇게 하면은 끝선이 맞죠. 밑에 하나 더 있네. 뒤에서 해야 되죠? 뭐 알아서 하세요. 오늘따라 좀 띠꺼우시네요. 뽀삐뽀삐뽀삐뿌 뽀삐뽀삐뽀삐뿌. 얘는 어떻게 해요? 안으로 넣어. 이대로 넣어. 그렇지. 이제 준성이 없어도 되겠다. 저 선. 뭔 선? 내가 너 화장품 어? 이거 이렇게 다 넣으면 어떡할 거야? 야. 돼, 안 돼? 이거 각 맞춰서 해놓은 건데. 그거랑 똑같은 거야, 지금. 네, 그리고 저 가방. 저의 가방들. 요거. 성호 이번에 발렌시아가 가방 산 거예요. 그리고 저번에 이거 성호 핸드폰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거 사주신다고 했는데 저 이거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있는데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. 이거 짜잔. 네. 이거 선생님 만들었어요. 있는데 핸드폰 안 넣고 다니는 거. 이거 선생님 만들었어요. 저 행복하라고 만들어줬어요. 성호는 행복하겠지만 핸드폰을 놓고 잃어버리는 걸 옆에서 보... 아, 그건 나는 개빡친답니다. 빠비빠비빠빠삐뿌 이렇게 카메라 한번 때렸어야 했는데. 그리고 저희 스타일러. 스타일러에다 이거 붙여놨어요. 모형 아닙니다. 왜 준성이가 저한테 편지 써준 거임? 이게 언제지? 발렌타인데이 때 쓴 거. 지가 사줄 때구나? 맞죠. 오, 너무 졸려. 그리고 여기 선물 받은 것들도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, 팔찌 여기 두 개 주셨던 거랑 우리 커플 팔찌랑 밑에는 반지랑 핀 반지 이거 주셨던 거. 응. 우리 선물 받은 목걸이랑 등등등등 성. 거의 파라리 준성이 거고 이거. 이건 뭐야? 이거? 귀엽다. 네 거잖아. 네, 넣어놨나 봐. 귀엽네. 위쪽에는 공부들. 물론 저는 키가 닿지 않아서 꺼내지 못합니다. 주로 준성이가 꺼내줍니다. 네. 그렇죠? 저희 마지막으로 거실은 지저분해서 못 보여드리고, 짠! 지금은 1시 41분이고, 저희 인형들이랑 이런 인테리어가 예쁜 애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. 이거 일본 가서 사온 거예요. 준성이는 이런 기념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, 제가 골라서 준성이 돈을 샀습니다. 끝입니다. 대단할 게 없죠?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죠, 뭐. 맞죠. 뭐, 저희라고 뭐 얼마나 예쁘게 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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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. 많지. 뭐야? 어색한데, 그루밍을 하는 망치씨. 아이고, 이렇게 많은 사람 보는데. 에휴. 네. 그래서. 짧지만 옹골 찾던 우리 집 투어? 룸 투어? 네, 다음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 뭐야? 인사하세요. 안녕. 따라 만나요.